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탁입니다. 가득 채워주셨네요. 같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얼마나 이거 마시고 싶었는지. 아, 그거 때문에. 아, 이거 들려 그러다가. 아, 오케이. 아, 그러면. 아, 이거. 자, 이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께서는 누가 하는 짓들이요 이러실 수 있는데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저를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들 꽤 많으시네요. 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그 선배님 공연, 성시경 형님 공연에 갔다가 선배님이 이제 물을 드시는데 팬들이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저도 물을 마셨더니 그 이후부터 이제 팬분들이 제 물 먹는 타이밍만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물 먹으면 이제 소리 지르고 아이고 같이 한번 질려주셔도 되고요. 네, 같이 한번 질려주셔도 되고. 아니 목이 왜 이렇게 마르지? 사실 저도 이 맛에 노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진하게 한잔하고 또 무대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보니까 서울에서도 그랬고 소주잔들이 좀 바뀌셨더라고요, 그죠? 네, 잔들이 바뀌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한 번에 쫙 바뀌셨네, 그죠? 어떻게 잔들은 마음에 드세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잔 색깔이 이제 병 색깔 같긴 한데 잔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같이 한잔하고 떠나볼까요? 네! 소주도 한잔할래. 참고 해주자. 이거 아시는 우리 자, 잔을 머리 위로. 아, 좋아요. 자, 왼쪽도. 사귀는 거다.
Yours right now.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We're stretch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And I'm feeling
드라마 제목은 힘센 여자 강남순. JTBC에서 방송이 될 거고 지금 티저가 이제 공개가 됐죠? 네! 뭐 저도 작년 보자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현장에 참여를 했었던 터라 너무 기대가 되는 한 8개월 가량 이제 합류를 하면서 찍었던 드라마라 제가 이제 형사 역할인데 아직 제 드라마 속에 제 캐릭터 이름이 공개가 안 돼가지고 그죠? 뭐 되겠죠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 계약이라는 게 다 있는데 좀 기다려 주시고 저는 그 주연 남자 주연 배우님의 같은 직장 동료로서 현장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그런 씬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오픈이 되었죠. 이제 또 다른 방송국이죠. KBS에서 느낌 팝 메들리 불러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아껴써야지. 이번에는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 콘서트니까 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집 앨범의 수록곡을 또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곡이에요. 그 살다 보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막 우겨대는 분들이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우겨가지고 뭘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꾸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 이 노래를 이렇게 옆에다가 딱 틀어놓고 가사까지 보이게 틀어놔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빔으로 싸가지고 가사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이 노래를 이렇게 딱 들려드리면 그 상대방이 좀 뭔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본 곡입니다. 자, 이 노래는 몇 번 트랙일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좀 슬슬 틀릴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이 노래 몇 번일까요? 컨닝 하기는. 자, 우길 걸 우겨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겨도 안 될 것 같아 좀 바꿔봤자 이럴 수 없어
저거 봐봐 나만 잊어버리면 안 돼 Away, so dear 웃겨도 안 될 것 같아 너만 해봤자 재미없어 You didn't know what you
진짜로!
신청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만요. 화장이 많이 지워졌나요? 자, 매 공연과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사연을 들어볼 텐데요. 제가 이제 그 이 사연을 항상 미리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처음 보거든요. 근데 노래는 이제 신청곡이 어떤 신청곡이 들어왔다라고 대충 언지를 해주셔가지고 무슨 노래인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약간 좀 슬픈 사연이겠구나. 아 그 떠나보낸 그 사람을 아쉬워하며 아 왜 내가 그때 너를 잡지 못했을까. 그 슬픈 그런 사연을 갖고 저한테 신청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목이 사랑한다니까 너를 잡지 못한 후회가 오늘도 내 가슴을 때리고 찢는 건 너를 사랑하고도 정말 사랑하고도 해주지 못한 말 다시 할 수 없는 말 사랑해.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에 있구나. 너를 사랑한다 처럼. 요가사가 좋네요. 요가사가 좋네요. 어디 선물이 되셨는지요? 네. 오케이. 박수 한번 주세요. 제 데뷔곡이었죠? 네. 2006년이었나? 네, 7년. 원래 녹음은 2006년에 했었는데. 자, 두 번째 사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도 할 수가 없나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꿈조차 꿀 수 없나 하나뿐인 인생에 값을 매기려고 일렬 정배 나란히 줄을 세우려
식어버린 나의 정열 끌어올려 버리는 길에 젖은 피부도 끌어올려 내 이름을 언제까지 남들에게 물어보려 개천에서 용암아리 통째로 끌어올려 걔 아무도 없느냐? 막창이 먹고 싶구나 오늘 저녁에 드시지요 아, 또 가물이겠네요 자, 닥스월드의 종착 지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좋네요 네. 잠시만요 이것 때문에 그거 알아요? 저기서 다 보여요 저쪽에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요 네. 난 성격이 급해 네. 자 옷을 좀 갈아입어봤습니다 음악이 되어줘서 고마워 18주년 축하해 앞으로도 염탁해 나는 앞으로도 내 사람들 해 뭐야?